TV. 자, 롤러와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희 또 철권 소식 좀 여러분께 전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말씀을 드릴게요. 와우. 저희 그 8강이 이제 지난주로 다 종료가 되었고, 저희가 그 테켄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가 일요일에 경기가 진행이 매주 됐었는데, 선수들의 이제 일정을 저희가 좀 이렇게 조율을 해준 게 있어서, 이제 3대3 팀 배틀의 4강 및 결승전이 다음 주 일요일에 하루 몰빵으로 진행이 됩니다. 와우. 와우. 철권 너무 재밌겠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롤드컵 보면서 좀 쉬시고, 와우. 다음 주 일요일에 무샤신, 그리고 YSE, 대박. 그리고 하오, 알두잇, 이렇게 네 팀. 저희 YSE가 나이스 게임 TV PC 왕팀. 물골드 짱. 네. 엄청난 라인업이잖아. 꼭 봐야겠다. 듀얼을 하고 결승을 한 번 더. 나이스 게임 TV 그날 꼭 봐야지. 총 6매치. 듀얼로 1, 2를 뽑아가지고. 6매치. 네, 그래서 다음 주 10월 23일 오후 4시에 철권 결승 진행되니까는 많이 많이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소리가 간다가 오늘 마지막화로 마지막화 같은 경우에는 여성 그 선수들과의 또 그 대결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해요. 여기에 블루민님 끼워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블루민? 블루민을 기다려야지. 여기서 지는 사람을 기다려야지. 몇 급이에요 지금? 8단. 8단? 8단이면은 인드라보다 높네? 몇 단인데 인드라요? 6단. 헐, 극혐. 방송, 헐, 철권 하지 말라고 해 방송 그냥. 인드라 내려놔라. 8단. 8. 높은 거야, 높은 거야 더. 금장인데, 그러니까 롤러 비율로 치면 금장인데, 금장 찍는데 진짜 개고생하는 게임이에요. 그쵸? 유저는 더 적고, 또 그 새 유저가 아니라 원래 하던 사람이 카드 바꿔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진짜 개힘들어요 원래. 그 이번 주에 장인어로 나왔던 사람, 그 사람이 13단이 걸었다던데. 오, 잘하는 사람이 철지네. 철지. 철지. 철지가 철권 안 찌질이. 철권 유저를 어느 생각부터 그냥 다 그렇게 부르게 됐어. 근데 철지가 한 업적이 있어. 썸머레슨 한걸 봐. 그게 왜 철지가 한 업적이야? 하라다 PD가 썼어요 트위터에. 너희가 철권에 보답해줬으니 우리 해주는 거야 이렇게. 철권을 많이 좋아해줘서? 네, 좋아해줘서. 나 썸머레슨 좀 많이 실망했어. 트레일러에는 금발의 뭐 소꿉친구랑 해변가에서 노는 거였는데 여고생이더라고 본편은. 상당히 실망했어. 나오네. 성인이 아니라서? 뭐야 이게? 썸머레슨 영상 VR. 되게 있어 보인다. 제가 20년 지나면 소드 아트 온라인 할 수도 있어. 옛날에 봤던 영상 같은데? 나는 니혼진들이 왜 이렇게. 니혼진이요? 니혼진? 와사비 맛 좀 볼래 너? 아 이거 봤었어. 아 근데 이게 한글화돼서 나온다는 거. 새끼 와사비 맛 좀 봐. 난 왜 이렇게 저 동네에서 여고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집착해. 글쎄. 또 얘네가 동생, 그 여동생, 여 누나 이런 약간 환상 같은 거 많은 동네라. 저렇게 약간 부단한 게 까놓고 보면 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봤을 때 100% 없어. 내가 영상 하는 거 봤는데 나와가지고. 까놓고 보면 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연애 시뮬레이션 같은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연애 시뮬레이션인데 과연 이게 VR과 접목이 되어서 얼마나 다채로울 모습이. 아 그치, VR 성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동시에 컨텐츠가 얼마나 있느냐. 내가 봤을 때 봤는데 없어. 없다고? 얼마 전에 진짜 쟤랑 그냥 얘기만 하고 끝이야. 얼마 전에 반다이 남코에서 나온 아이돌 마스터는 정말 그 필름이었거든요. 그죠? 쓰레기 게임. 비슷한 꼴라지 않을까. 어쨌든 한글화 된다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쵸. 뭐라고 할 때 저거보다는 지금부터 한 2년은 지나야지 그러면은 할만해요. 지금은 그것도 있어. 기기 성능이 사람 눈을 못 따라가요. 그럼 뭐 눈을 개줘야 되나? 지금보다 한두 배는 좋아져야 된다고 했어. 그럴 수 있지. 지금 철권 예를 들어서 태그원 이런 거 보면 눈 썩잖아. 그때는 되게 그래픽이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그래픽이 문제 아니라 해상도가 그냥 눈에 앞에 이거 보면 못 따라간대 그냥. 사람 눈을 눈을 나쁘게 할 수도 없고.
네. 자, 아무튼 썸머레슨 얘기가 나왔는데 철권 다서리가 간다 오늘. 막방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는 재밌게 봐주시고, 테켄스트라이크도 이제 다음 주 결승전이 있으니까는 철권 계속 재밌게 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버워치는 이번 주로 종료가 되었고, 철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까지 결승전 일단은 도착입니다. 드디어 끝났어. 네. 하, 롤충. 형 살 빠진 것 같아. 여기 오버워치 딱 아이콘 놓고. LOL. LOL. 별수호자. 별수호자. 원래 거기가 히오스 자리인데 징크스 킹갓. 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채팅창이 덕분에 나왔어요. 시립대 또오자님 100개. 아, 시립대 또오자님에서 오늘 그 저희가 서울 시립대 강키랑 저랑 가서 다나와랑 같이 한 이스티벌. 맨 처음 오탄 줄 알았는데 대본에 그 행사 이름을 이스티벌이라고 했더라고요. 아, F 빼고?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F 받지 말라는 건가 대학생들? 쌍권총.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스티벌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계를 다녀왔는데. 아니야, 당분간 오버워치 프로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리그랑 또 그게 다르니까. 네. 재밌어. 아, 장인어른 다음 주부터 감기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네. 감기합니다. 오후 1시. 네. 진짜. 다음 주 재미났다. 징징징 주먹이 군다 진짜. 네. 그 실대 행사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호응이 좋았어요. 아, 제 행사 중에도 말한 건데 빈말이 아니라 대학 행사를 뭐 여러 해 동안 여러 번을 다녀봤지만은 가면은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보통 그런 눈으로 딱 쳐다본단 말이에요. 빨리 꺼져. 저 새끼 언제 가고 우리 쌈디 오빠 언제 오는 거야. 빨리 꺼져.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초청 가수 있으면 약간 쩌리 되는 그런 느낌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시립대 행사는 학생들이 진짜 현장에서 재밌게 보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 네, 호응도 잘하고 약간 인식이 바뀌는 것 같아요. 게임도 슬슬. 네. LOL 좋아하는 친구들도 딱 보니까는 거의 뭐 북미 유저 느낌 날 정도로 옛날 얘기에도 다 잘 알아듣고. 맞아요. 뭐 이런 게 많았었고, 초청 가수로 벤이 왔는데 저 누군지 몰랐거든요. 네. 벤이 와서 막 난리가 났어. 막 다 이렇게 찍고. 근데 나랑 강키랑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었거든. 누구야? 그랬더니 옆에서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 거야. 쟤는 뭔데 벤이 왔는데 저러고 있냐고. 벤이 왔으면 픽도 왔나요? 그거는 이어서 했죠. 야, 진짜 둘이. 자, 여러분, 벤은 갔지만 벤픽이 있는 LOL 함께 하시죠. 근데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벤이 누구예요? 여자 가수. 되게 귀여워. 아, 여자야? 여자야.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어. 근데 실력파 가수. 실력파. 그 바이브 쪽 소속사야. 그래서 완전 실력파야. 되게 귀여워. 그 무대 장악력이 되게 좋아. 노래 잘하는 건 둘째치고 완전 쥐라페랑 진짜 잘하더라고. 무대 장악력 최고였어. 잘 갖고 놀던데 애들? 막 애들 조련 오지더라고 진짜. 진짜 쥐락펴락. 잘 놀아주고 뭐 운동해 본 음식 아니었어. 뭐 중간에 이렇게 관객들이 요렇게 디귿자로 있다 치면은 여기로 가서 노래 한번 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여기로 하면서 한번 찍고 사진 찍으세요 막 이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내려가 가지고 관객들을 다 뒤로 한 다음에 자기 매니저한테 사진 찍어 달라고 인증샷 막 이런 걸 찍어서 그러니까 조련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진짜 잘하더라. 우리 엄마가 알더라고 그 벤을. 그 무슨 불후의 명곡 뭐 이런 거에 나왔었대요. 오. 소속사에서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여기 둘은 그런 거 안 보니까. 근데 되게 잘. 예, 관심 없지. 뭐 저는 뭐 아이돌 마스터 네. 좋아합니다. 조련 고 조련 씨 아니에요? 팝스타리 좋아요. 네. 아무튼 생일이 같길래 검색해봤더니. 저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왜 이리로 넘어갔지? 별풍선. 야, 어그로 그냥 아니야. 어그로 그냥 확. 그래,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별풍선도 어그로 끌어가지고. 자, 페이커 데일리다 선정 e스포츠에서 가장 위대한 프로게이머 1위 동의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걸로. 저는 빼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빼박이다. 빼박이죠. 저도 빼박. 빼박이죠. 이거를 글로벌로 본다면 빼박입니다. 자, 우리 롤충들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 독수요. 독수요. 아, 딱지 떼고 싶다. 이거 노예 닭인 같아. 근데 이게 어디야? 해외야?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수도 잘한다고 여기 뽑히지 않잖아요. 축구 잘하면 뽑히잖아요. 이렇게 글로벌 게임에서 잘하면 뽑힐만 하지 않나?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순위를 1, 2위만 보는데 3위는 케이커야. 그래. 4위는 스트리트 파이터고 5위는 워크예요. 우메라 다이구가 왜 있어? 얘 지금 퇴물됐는데? 퇴물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로벌하게 영향을 준 게 누구냐. 그리고 그렇지. 그 중에서 우수한 게 누구냐를 순위를 뽑은 건데 1, 2위 둘 다 한국인이니까. 아, 2위 홍진호가 없네.
그 얘기 있긴 있어. 왜 이광준호가 아니냐? 왜 이광준호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1, 2위가 누가 더 그래서 대단한 거냐 한국에서 이걸로 싸우는 거는요. 엄마가 세냐 아빠가 세냐 수준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팬들이 있는 거지. 애초에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에서의 시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거 한국에서만의 시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 팬들은. 아니 어쨌든 이묘한 선수가 뭐 끼친 영향이나 외적인 상징성이나 이런 게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냐.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스트리트 파이터, 스타크래프트, 도타 이런 데에서도 다 글로벌한 영향을 이해하고 있진 않잖아요.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페이탈리티가 3이냐 그렇게 따지면 뭐 어떤 성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해외 사이트라던가 뭐 여러 가지 요소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건 페이커가 확실히 맞아요. 예. 빼박이죠. 뭐 지금은 그렇지 당연히. 예. LOL은 LOL은 ING니까. 예. ING에다 글로벌 리그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리그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타 시절 때 비해서 글로벌한 그런 시장이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같이 편승하고 있으니까 서로 편승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여기서는 제일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데일리 다시란 데서는 이 사람들이 본 건 그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위 쪽에는 또 임유한을 넣어준 이유는 결국 임유한은 그래 뭐 지금 활동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거나 이건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한 메시지는 그치? 영향력이라고 보는 거지. 단순히 2위로 넣었다고 얘네가 무시한 거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의견에 대한 왜곡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종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나오면은 그게 불편해요. 누가 1위냐 누가 2위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를 까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높이기 위해서 다른 걸 낮추려는 거. 제가 무한도전 그래서 싫어하거든요. 왜요? 무도충들이 1박 2일 까는 게 보기 싫어서. 아~ 저 그래서 무한도전 안 봤어요 일부러. 어, 족박이. 네. 주작방송. 아, 1박 2일을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어쨌든 1박 2일 인기가 더 없었으니까 냉정하게 봐서. 근데 무도충들이 뭐 얘기만 나오면은 1박 2일이나 기타 프로그램 다 깔면서 무도 위만자 이 소리 하는 게 저 너무 싫었거든요. 그냥 사람 맞죠? 무도 재밌어 무도 최고야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니 오스카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뭐라는 사람? 어우스카한 사람이? 얼마 전 1박 2일 봤는데 무슨 옛날에 존중했습니다. 제가 어우스칸다고 다른 팀이 못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른 팀이 잘하는데 왠지 SKT가 이길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종교하세요 뭐? 왠지 왠지를 아니요 종교하시는 거 종교 바꿨어요 지금은. 종교 바꿨잖아. 약간 위험하신 분이네. 아무튼 그런 논리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임요한 선수 저도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과하게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까는 건 좀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리스트를 뽑을 때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여론들이 나오는데 왜 여기 있지? 라는 그런 인물이 뜬금없는 많이... 네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사실 많이 하잖아요. 뭐 영화 중에 뭐 10대 무비 뭐 스타 중에 뭐 역대 10대 뭐 가수 이렇게 다 뽑잖아요 뭐 자주. 근데 여기 리스트를 보면 사실 제가 도타나 이런 뭐 워크 이런 걸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상위권 이 순위에 여기 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우메라 다이고도 최근 성적은 아주 좋진 않은데 생각해보니까 영향력이라는 면에서는 그쵸. 올라갈 만하고 격투 게임이 그냥 단적으로 한 작품만 보면 뭐 철권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좀 대교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크게 강한 건 아니잖아요. 글로벌하게는 좀 별로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격투 게임 자체를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네. 그래요. 그리고 뭐 이제 개 중에 말하자면은 페이커가 어떤 그 상징성 이라든지 그러니까 페이커가 1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 중에 뭔가 상징성이 떨어진다는 그러니까 성적 대비 어떤 퍼포먼스를 실제로 보여주는 게 없다. 그러니까 뭐 비유하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임요환 같은 게 뭐 대통령이 초빙을 해가지고 뭐 만찬을 따로 했었고 뭐 공군 에이스 같은 걸 만들었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OL 이스포츠 저변에서 지금 특히 북미 같은 경우가 성적과 상관없이 투자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이례적인 게 e스포츠라는 것 자체를 원래 인정을 안 했어요. 해외에서 그게 무슨 스포츠냐 ESPN도 대놓고 그렇게 깠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태세전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거 생각나. ESPN 쪽 스포츠 해설가가 나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여준 이 게임이라는 걸 나보고 중계하라 그러면 난 차라리 해설할 타이틀을 떼겠다. 예. 그런 뉘앙스 정도로 인식 자체가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LOL e스포츠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인식이
미국에서 많이 바뀌고 있고 그 선도에 분명히 페이커가 있고 언제 한번 설명해 드렸던 건 페이커 이펙트라는 아예 용어가 있습니다. 페이커가 스킨을 안 쓰는 노스킨 충이라서 스킨이 안 팔리는 정말로 페이커 때문에 페이커가 이러니까 나도 스킨 안 살 거야.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때 페이커가 그 실수로 토끼리본 썼었잖아요. 그때 네. 안 쓰던 안 써다가 네. 그날 토끼리본 막 네. 가득 퍼뜨렸어요 그냥. 그런 게 정말 아, 그, 그날 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통령 만찬 이런 걸 또 예를 들기에는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게 그렇게 치면 대만 팀은 뭐 대만 이번 롤드컵 나온 팀은 나올 때 그 거기 뭐였죠? 그 거기 대표 이름이 총통이었나? 뭐 아무튼 뭐 아무튼 네, 맞죠. 최고 직위에 있는 사람이 배웅을 해줬잖아요. 잘 갔다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배웅을 해줬으니까 거기다 더 위대한 건가? 이런 식으로 오류가 생긴단 말이야. 그치 뭐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게 네. 되는 거지. 근데 그거랑 이제 또 결국은 게임빨이다. 페이커가 아. 1위가 아니라 LOL이 지금의 1위 게임이라서 그런 거다는데 그거는 아주 아, 모든 스포츠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거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하게 반대 논리를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어쨌든 지금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인기 있는 게임에서 1위라는 게 네. 상징한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인프라와 수많은 자본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절대적인 상징으로 1년도 아니고 지금 2년, 3년이 넘어서까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단적으로 축구만 봐도 다른 스포츠에 비해 훨씬 인기 많잖아요. 그럼 그 다 축구빨이냐 걔들? 그치. 똑같은 거예요. 네. 그, 거의 그 수준의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이 뭐 발 쓰는 다른 스포츠를 안 하고 축구를 했으니까 성공했다. 뭐 이 수준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의 빨 받는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걸. 그러니까 무조건 페이커가 1위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다만 이게 무조건 틀렸다라고 접근하기에는 근거가 또 빈약한 것 같고 실제 기사 전문을 봤을 때 또 임요한 선수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극칭찬? 메시가 좋고 했으니까 안 떴어. 그래. 네. 이런 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가 좋고 했으면 이렇게 안 떴어. 사람들이 이게 결국 논란이 된 거니까 그걸까지 보지 않는 거예요. 왜 2위냐? 왜 1위가 아니야? 왜 이 사람이 1위가 아니야? 이 사람이 1위를 안 시켜줬으니까 페이커도 나한테 욕을 먹어야 되고 기사 자체도 잘못됐다. 근데 사실 실제로 글을 보면은 순위를 매기는 이런 기사상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논쟁은 전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건 진짜 기사에 뭐가 적혀 있었냐? 거기서부터 이미 결론이 나온 것 같아 이거는. 기사 내용에 대한 논쟁보다도 왜 1, 2 순위만 보고 네? 까는 거다. 기사 내용에 대한 건 그런 것도 있고 몇 개 못 봤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사이트 공신력 그냥 그런 거랑 별개로 어쨌든 이런 거 그냥 가심 요소를 우리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순위 자체가 뭐 여기 다른 데서 보면 또 임요한 선수 순위한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거야 그럼 또. 네. 장재우가 1위라고 해도 저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 1등가도 그렇고 성화봉송 했잖아. 그건 또 이펙트가 완전 다르죠. 성화봉송 그렇네. 성화봉송 아니 그거는 배웅해준 거랑 뭐 만찬하는 거랑 이펙트가 레벨이, 완전 달라. 레벨이 다른데 그치. 그거는 장재우가 1위라고 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성화봉송 업적이 있네. 임요한 전설 야 그 말 들으니까 장재우 5위인 거 되게 불편한데? 나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야. 되게 불편한데? 이러니까 답이 없고 이런 싸움을 뭐라고 정리하나 무겐배틀이라고 해요 일본어로. 무겐 배틀 누구랑 누구랑 싸면 어떻게 누가 이길까 이런 식인데 그 에뮬 이름 아니야 무겐? 그 무겐이 거기서 따온 거예요. 그 아... 그래서 이걸 거기서 답이 없다라고 대충 정리해 그냥 무겐 배틀 답이 없다. 누가 1위를 해도 이용 근데 적어도 뭐 데일리닷 자체가 공신력도 없고 이 순위 자체도 자기들 입맛대로 뽑은 거니까 의미 없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월드컵 전에 해외 언론들이 했던 파워랭킹보다는 공신력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 맞아 그거 인정합니다. 파워랭킹 진짜 아 그거 하시는 분 철바통. 파워랭킹도 나름의 변명은 있긴 해요. 그 순위를 보니까 완전 그냥 경기 자체를 비교하기보다는 통계 위주로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철바통이지. 네. 근데 그 통계가 왜냐면 A랑 B랑 붙은 게 없는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A와 B의 순위를 매기는 게. 근데 또 완전 그 전 세계 팀 랭킹이 없어야 되려면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난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해도... 랭킹이 없어야 그러니까 필요 그러니까 아예 사라져야 되는 건 또 아니고 재미없지 그러면 그러니까 재미지 결국은 네, 이런 재미야 거잖아. 재미 재미예요 결국 싸우는 사람도 싸워도 재밌을 거야 지금 이거 되게 성공한 랭킹이잖아 결국은 결국 화제 이렇게 다들 싸우고 그래 다들 데일리닷이라는 데를 전혀 몰랐다가 한번 이름도 알게 되고 들어가 보기도 하고 요즘 기자들이 이런 거 얼마 신경 쓰는데 억울 끄는 거 그러니까 순전히 막 내용적인 면에서 여기 누가 왜 꼈냐 수준의 그런 기사의 수준의 태클이 걸린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1위가 아니야 왜 2위야 아니야 얘가 1위야 이걸로 싸웠잖아요. 그것만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야 이미. 개 성공한. 퍼펙트 성공한 거야 이 기사 자체가. 델리닷은 엄청 성공한 것 같습니다. 투기장 잘 만든 거지.
콜로세움 잘 열었죠. 다 낚이고 이렇게 콘텐츠지 뭐 온라인 콘텐츠 가죠. 조회수 올라가고 그러는 거지. 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은 어제 뭘 하더라고요. 오버워치 뭐라더라? 워치맨 익스펜션? 아 뭔지 그, 잘 오제, 모르겠는데 오제 플러스 사는 거? 오제 플러스에서 갖다 붙여가지고 단군 미료 홍진호 단군 미료 홍진호 이렇게 해서 네. 무슨 경기를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졌을 때 벌칙으로 그 단군 벌칙이 쇼미더머니 6 예선 참가였어요.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이 성격에. 내가 봤을 때 이미 설계야, 집에서 밥상 부쉈어. 성격상 봤을 때 이미 성격 위에 있는 게 뭐야? 가정이야. 가정과 가정. 그러니까 정신적 세계에서 부쉈어요. 아 마인드 마인드 플레이스에서 들어가서. 너무 아 단군 엄청 싫어할 것 같네. 단군 형이 좋아서 청춘부지 불렀겠습니까 결승전 때? 맞습니다. 에이, 안 되는 거 없어요. 다 돼요. 해야죠. 같이. 언제야 이거? 몰라. 하기는 하나? 안 할 뭐. 수도 있는 거잖아. 할 것 같은데? 웃지마 하러 가야지 당근이. 아, 할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워낙 잘 나가는 프로그램이라서. 할 것 같아. 그럼. 이것도 1년에 한 번 하는 거야? 슈스케처럼? 아 이건 계속 하는 거야 그냥? 어. 당근이 사인 받아놔야겠는데 지금? 지금 받아놔야 돼. 몇 장까지 가? 액자로 만들어서 다음에 그래. 같이 보면 둘이 사진 하나 찍으려고. 어. 그럼 온중이가 아니라 이제 M중이가 될 겁니다. M중이. 형 받아줘. 왜? M중? 야 M이 나쁜 단어가 아니야. 왜 그래? M. M중이. M이 나쁜 단어가 아니라고요? M이 나쁜 단어가 아니지. M돌. 어. 왜? M키. 어. M키. 야 M이가 나쁜 단어가 아니잖아. 어머니를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건데. 제가 어머니를. 그 말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 아 씨알 나 먹혀 씨알. 어 이상해 사람들이. 씨알 나 먹혀. 어. M이 어때서? 그렇다니 M블랙을 데뷔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머리가 있을 수도 있어. 아 그 당시에 근데 그 개념이 그 없었어.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어. 그 다음에 생겼어. M이 짱짱거야. 아 그리고 제가 정말 쓸데없이 궁금해졌던 거 있는데 청소년이 10시 이후 PC방 출입 불가잖아요? 네. 청소년이 10시 이후 대회장에서 게임을 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저 물어봤어요. 뭐래? 뭐래? 처음에 뭐 부모님 동의도 이런 거 한대요. 어. 부모님이 동의하면 문제 없는 거야? 그런가 봐요. 물어보니까 술집도 그런 가시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법이 있나 싶어서 잘 몰라서. PC방도 보호자 있으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동의서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확인. 대회는 뭐 대회 같은 거니까 예외를 두는 걸 수도 아예 그냥 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뜬금없이 그냥 궁금해서 우리가 왜냐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대회를 10시 넘어까지 하는데 우리 그런 적 있었어요. 아~ 우리 옛날에 첼코였나? 미키가 그때 PC방 미키였나? PC방에서 게임하다가 꺼져가지고 10시 나가지고 집에 가는 동안 경기 지연되고. 나도 그래 보고 싶다. 형 있었을 때였걸? 아니 나도 그렇게 쫓겨나고 NLB 때? NLB 온라인으로 할 때? 어 첼코 첼코가 아마 클럽방 할 수 있어. 클럽방 들어가지도 못해. 그니까 입자 불가능해. 나도 가능해. 자 그리고 갤럭시 노트 7이 킹덤 가택 2보다 빠르게 29위를 앞당긴. 이거 만든 사람 어떻게 했을까 되게 궁금한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진짜 내부는 진짜 완전 시공의 폭풍이 열렸을 것 같아. 책임자 되게 궁금하다. 거기 빨려 들어가면 다음날 회사에 없어지는. 근데 그 와중에 삼성이 그 SSD 새로운 기술 발견했다면서요. 그래서 그쪽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데. 기술을 발견했다고? 근데 뭐 메모리는 개발을 해가지고 메모리는 삼성이 뭐 네, 반도체에서 몇 년을 앞서가고 있어서 짤로 외계인이 노트 7은 미안해 됐어 대신에 반도체를 줄게. 그런 짤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삼성이 그리고 노트 7 나오기 직전에 이제 이재용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렇게 막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큰일 나게 주식 올랐어. 내가 샀어야 되는데. 왜 주식 올랐어? 주식 올랐어. 그래요? 아 이런 거 상관없대. 그 삼성 주식은 그런 거 상관없어. 나였다면은 노트 7을 많이 사놨을 거야. 근데 이게 조심 당한 게 한 가지 있는 게 그 SSD 반도체 기술의 댓글에 이거는 안 터지면 댓글 좀 많더라고. 이미지는 약간 이미지는 같더라고. 못하죠. 반도체 터지는 거 아닌 막 이러던데. 근데 이럴 때 그럼 V20 이런 걸로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경쟁사들이 그게 없어서. 경쟁사가 LG. 아이폰은 신났죠 일단. LG 폰 난리 났죠 그냥. 경쟁사가 LG라서 좀. 네. 미국에서는 그런 말도 나도 그 경제학자인가? 의회에서 청문회 열어야 된다고. 왜?
그러니까 실제로도 미국에서는 뭐 석유 유출 이런 걸 하면은요 대표가 와가지고 의회 한복판에서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급급의 사건이니까 이걸 해야 된다고 경제학자가. 헬 반도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못하지. 그러니까 부르면 병원 갈 걸? 아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 그 어린애들도 막 터져가지고 막 피해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반응은 완전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뭐 보고 웃는 게 아니라 완전 헬인가 봐요. 야, 지금 떡밥 홀스윙 있었을 때 던졌으면은 제대로 3000% 그냥 하는 거야. 그대로 그냥 썰전으로 갔어요. 그대로 그냥 막 기업과 뭐 그대로 썰전 갔어. 이 웃긴 게 갤럭시 노트가 6를 건너뛰고 7으로 갔거든? 넘버링은? 아 그래요? 아 그래? 6? 그러니까 그냥 갤럭시는 6, 7 이렇게 갔는데 네. 갤럭시 노트인가가 6를 건너뛰고 7으로 네, 갔어. 네. 그러니까 뭐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갔어.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6에는 무슨 비밀이 있었던 거냐? 아예 터진 거네? 그런 이제 막 헛소리까지도 막 나오는 거지 막 이렇게. 예. 나는 노트4를 사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얘는 터지지도 않고 잘 돼. 난 게임하다 불편해서 아이폰을 바꾸려고. 나 아이폰을 바꾼다고? 나도 다음에는 아이폰 사려고. 굉장히 아이폰 싫어했는데 일본 여행 갔는데 그 되게 귀여운 핸드폰 케이스가 많아요. 안드로이드는 하나도 안 팔아요. 일본 여행 갔으니까 그렇지. 내가 사고 싶은 케이스는 일본 케이스인데. 한국에도 찾아보면 다 있었는데. 이해 못해. 진짜. 롤충. 구체적으로 설명. 야 오타쿠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무슨 롤충 19경 말 타는 거. 속 쓰려. 무슨 케이스였는데 무슨 캐릭터? 아 그렇고 그런 게 있죠. 모르십니까? 당당하게 말을 해봐. 그게 하치네미쿠 2016년 레이싱 에디션이었나? 어렵다. 정교수 나누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롤충 할래. 속 쓰려. 롤은 그런 거 안 파나? 아리 케이스 이런 거. 아 게임할 때 좀 불편하다라고 오래 쓰니까 핸드폰이. 요즘 리듬 게임 하는데 안 올려가지고. 그렇더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좀 아까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시장 스시가 나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 왜냐면은 페북 따봉충들이 아니 나는 이상하게 전파한 게 워낙 많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도. 그건 좀 궁금하던데 일본인한테도 와사비를 탔대요. 한국인한테 그러는 거는 외국인이니까. 왜냐면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정을 가진 사람은 어느 많지. 쪽이나 있다고요. 그것까지 이해가 안 돼. 아니 왜 같은 일본인한테 탔지 그러면? 약간 근데 그게 약간은 혐한이 아니라 그런 얘기도 있거든. 그냥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안 되니 손님들 근데 취향을 봤을 때 오히려 그렇게 넣어서 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걔네가 그렇게 장사를 한 거고 뭐 무슨 조센징인 이런 단어를 썼다라는 일들도 막 얘기들도 올랐었는데 그거는 다 근거 없는 헛소리다. 그건 팩트가 없죠. 우리나라 치면 친남 유충들 죽이려고 그러는 건가? 아,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자국민 혐오? 한국인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야? 불편해? 그러니까 일본인한테도 이렇게 넣었다는 건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인한테도 이렇게 넣어서 봐줬다. 그래서 당했다. 근데 그게 시장 스시가 그 브랜드 같은 건데 특정 어디 지역 이름이 기억 안 나. 그 집만 그랬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집이 있는 지점 근처 지점 지역에서 한국인 남자를 걷어차는 사건이 터졌어요. 한국인이라고? 네. 길 가다가 그냥. 그래서 같이 터지는 거죠. 이건 100% 혐한이다. 시너지 효과. 아 거기는 딱 혐한 그런 분위기다. 근데 나는 일단 손님의 취향에 맞춰서 와사비를 말해줬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좀 개소리지. 메밀소바를 자주 먹으라고 하거든 제가. 값이 싸고 배가 불러서. 네. 와사비는요 조금만 그것만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사람이 저절로 기침이 나와요. 입맛 베리지. 근데 그렇게 많은 양을 음식이랑 같이 줬다고 해서 그렇게 취향이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 말을 믿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예 결론을 못 내렸던 것 같고 거기는 혐한이 맞다. 그 지역이 아니면 시장 스시 브랜드 자체가 그런 거 아니면 그 지역이 그런 거? 브랜드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지역이겠죠. 뭐 브랜드 사실 위에서 이제 전 지역에다가 한국이 넣으면 와사비 많이 넣어. 아 그럴 수도 있잖아. 뭔가 공문 내릴 수는 없. 경영 철학이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예. 네. 저는 오사카 오사카지요. 오사카 재밌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웃기다고 막 무슨 뭐야.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먼저 떴던 거는 그게 누구야? 이영돈 PD가 시장 사실을 직접 카메라 끌고 찾아갔다가 페이스북에 제일 먼저 떴었어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뜬 게 이영돈 PD가 시장 스시 그 뭐 사장인가한테 사과를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메이저 토토 어쩌고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결국 전반으로 보면은 그 문제가 됐던 말하자면 오사카면 오사카 점도 아니었고 사장도 아니고 일반 직원이었고 그게 사과를 다른 지점에 가가지고 거기다 얘기를 했더니 저희 가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닌데 뭐 죄송합니다. 그치 가만히 있고 할 거야 이렇게 착한 거 아니야? 아니 직원일도 아닌데 요즘 따봉북은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광고판인 것 같아요. 네. 따봉북 일장이 아니고 광고판이에요 요즘. 아, 그래서 못 믿겠어 뭘 다 그 되게 선동을 잘해줘 요즘 따봉북이. 그리고 이 정도는 직어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뭐 했어요? 먹거리 익스파일 이런 거 하면서 아. 막 말도 안 되는 거 지원해가지고 피해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사람들한테 직어 왜 사과를 받으러 가 뭐라고. 나분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저희가 좋아요를 많이 주면 태풍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요 개 많아. 좋아요 개 많아. 그리고 그거 한 일주일 있다 들어가지 무슨 사이트 광고로 바뀌었다. 맞아, 바뀌었어. 내가 좋아요 누른 그게 맞아. 아 진짜 극혐이에요 따분 뭐 요즘에. 약간 그 오사카 놀러 가면 약간 벌칙 놀이 가게용 가게 된 거 같아요. 오 한국말 하면서 가게 들어가서 와사비 먹고 일부러 가. 이제는 아예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일부러 갈 거 같아. 명물로. 야 한국인이 먹고 와사비 주나 안 주나. 어 뭐 그러면은 벤츠 대 엠브로 시장 스시 배틀 뭐 이런 거. 어 이런 거 안 알아? 비즈니스? 다른 의미의 명소가 된 거예요. 와사비를 주나 안 주나 계속 보러 가는 거야. 전에 한번 여기 얘기 나오던데 야 자기야 우리 한번 가볼래? 와사비 주나 안 주나? 가가지고 스시 먹기 전에 열어보는 거야. 젓가락으로 위에 한번 열어보고. 그리고 내 일본어가 얼마나 네이티브 같은지 테스트용으로 아... 시향시 가서 주문을 해봤는데 와사비가 많이 나오면 에이, 한국인인 거 들킨 거고 얼굴 봐도 바로 들켜요. 그래, 얼굴 봐도 들켜요. 이런 거 예쁘다. 이런 캐스트가 안드로이드는 안 팔아요. 예쁘다. 봐 살만하잖아. 어, 아이폰 6용 그래 살만하다고. 근데 이런 거 안드로이드는 없다니까요. 가봤는데 네네 만들어서 장사해. 장난해 나랑 지금? 네가 팔아 그럼 되겠네. 그러니까 아, 장사 잘 뚫린 유저가 막내 뱉는 그냥 막내 뱉는 거 아니야 양쪽에 둘? 투자는 어떻게 받을 거야? 어? 이게 사업을 해봤어? 투자 트위치에서 받아 도네이션? 어 도네이션으로 아. 그 주주총회는 뭐 그 방송을 하나? 괜찮아 어 아, 디자인 같이 정하고 처음에 100개 한정 딱 팔고 장사 잘 되면 200개 딱 어우 팔고. 괜찮네. 그 머리로 사업해야 돼 그냥. 저기 다 떡이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땐 저기서 치고 있는 사람들 컴퓨터 열어보면은 장난 아니야. 공격. 야 히토미 지금 뭐 다 되는 거 알아. 히토미 꺼라. 트위치 강키방에서는 다 인정합니다. 살만한데 분위기가 아프리카 다음이랑 전혀 달라. 역시 역시 클리네. 자 다음 팟은 확실히 알아요. 팟수들이 애니메이션 진짜 좋아해. 쟤네가 약간 좀 뭐라고 해야지 자신 내면에 숨기고 있는 취향과 그러니까 그냥 부드러워해. 누가 찌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재발절여요. 그리고 약간 좀 왜냐면 저도 다음 판 많이 본단 말이에요. 보면은 순위권에 있는 게임 방송들 보면은 대부분이 약간 좀 뜨억한 게임들 잘 나가요. 한물 지난 게임도 좀 뜨억한 것 프린세스 메이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잘 나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까는 걸 되게 잘해. 그 옛날에는 다음 판에서 막 이런 것 좀 막 애니나 이런 거 트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저작권 그 생기기 전에 그때도 보면 애니 방송들이 진짜 많이 많았어. 잘 나갔어 그때. 근데 아프리카 특별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파수드는 확정이란 거죠. 근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인터넷 플랫폼을 활발하게 시청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오타쿠예요. 컴퓨터를 얼마나 많이 나쁜 의미 오타쿠가 아니라 그치 네. 그런 문화에 익숙하다라는 거고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보면은 취미가 여기저기로 전이될 수 있는 거니까 왜 스스로 거부하냐 다 똑같대. 네. 그럼 오타쿠가 어때서 받아들여 편해. 그러면 희철 형도 오타쿠예요. 맞아 당당하게 말하잖아. 그 형은 갭이 너무 심해. 아 약간 기만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 어쨌든 오타쿠라고. 아, 우리랑 갭이 너무 심해. 형 예시를 잘못 들었어. 오타쿠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냥 그 중에서도 좀 싫어하는 분류가 있긴 한데 뭐 아무튼 너무 잘생겼어. 맞아 기만자야 기만자. 뭐 잘생긴 오타쿠는 죄가 없고 못생긴 오타쿠는 죄가 있나? 잘생긴 오타쿠가 죄가 있는 거죠. 아 그런가? 우리는 못생겨서 잘생겼어. 왜 잘생긴 걸 티내고 다녀? 오타쿠 주제에 왜 잘생겼어?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잘생긴 걸 티내고 다니냐고. 너한테 내가 왜 오타쿠야? 그래 불편하다고. 희철이 잘못했네. 왜 잘생겼는데 나랑 같은 게임하고 같은 만화 봐. 딴 거 보지. 저 사람이 보면은 와 취향 확고하고 좋네 칭찬 좋네 이러는데 우리가 보면 어 싫어. 냄새나게 생겼어. 데프콘이 형 완전 호감이라고요. 못생겼어? 맞아 호감. 데프콘이 형 호감이지. 심형탁 정도까지는 괜찮은 건가 그러면? 형탁형은 도라이몽만 보잖아. 아무 상관없어.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데프콘이 인기 있는 이유가 있구나.
참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뭔 개소리예요? 일본 한 라멘집 라멘에서 사람 손가락이 나와. 와, 아이가 먹던 라멘에서 길이 7에서 8mm의 엄지손가락 일부 발견. 이런 영화 있지 않나요? 옛날에? 짜장면에서 손가락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신장 개업한 짜장면집이 사람 거 넣어서 하는 거? 어, 네. 맞아 그거 있었는데. 아 그래 이름이 신장 개업이야. 아 맞아 이거 어떻게 찾았대? 아니 근데 시간제 근무 종업원이 철수하려다가 손가락 잘 개소리지 웃기려고 쓴 거지. 아니 근데 아니 사람 손가락인데 어떻게 알아? 사람 손가락이 들어가는데 아 78mm야? 아니 그날 음식은 왜 판 거야? 손톱 같은 게 붙어있었다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러면은 그 잘린 사람은 못 붙인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럼 아 이렇게 난리가 났어 넌 가 근데 이건 아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했나 보지.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잘려도 붙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이미 조리가 됐으니까 뭐 자기가 먹는 수밖에. 모르겠다. 나중에 뭐 주작일 수도 있고 인육 중독 같은 거 걸려서 나오나? 아 근데 되게 신기하다. 아니 이거를 모르고 팔았다는 거 자체가 좀 그게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세상은 요지경이라서 피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세상은 요지경 재밌더라.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네. 음악이 좋아 음악. 그치. 대만 편의점 소변녀. 한 여자가 편의점 내 화장실을 이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점원이 거부하자 계산대 위로 올라가 소변을 보고 왜 마셔? 이걸? 그 종이컵에 담아 마셨다. 뭐야? 이 비슷한 사건이 옛날에 독일에서 그 모유 막 모유 로켓으로 모유빔 싸가지고 모유빔으로 도둑질한 사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 봐 더 미친 사람인데 약국에 가가지고 자기 가슴을 까고 짜가지고 모유를 쏜 거예요. 갈싸! 한 다음에 거기 점원들도 다 약사잖아. 모유가 딱 나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동전통 열고 확 다 들고 도망간 거예요. 상습범. 한 번에 상습범. 근데 그거보다 더 미친 게 이건 목적이 없는 거예요. 술을 먹고 그랬나 보지. 네, 이건 그냥 미쳤다고밖에.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산도까지는 이게 이 여자가 막 술을 먹었다. 그렇지. 마신 건 뭐야? 그러니까 미친 거지. 몇 대면이야? 이걸 왜 마셔? 술이 깬 거지. 네? 아까 여기다 내가 뭔가 싸고 가서 아 술이 깬 게 아니라 싸고 가서 이게 남아 있는 게 문제가 돼 막 이런 생각에 이거 증거를 없애야겠다는 순간 그 생각만 한 거지. 색깔이 컨디션이랑 비슷하긴 한데. 어우 대단하다. 모르겠네요. 뭐 세상은 요식이면 역시 사람이 문제.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 있거든요. 인간 역시 인간은 재밌어. 인생은 요지경. 네, 그 사실 루크가 데스노트에서 했던 건데 저는 요즘 인간형에 빠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문제입니다. 재밌습니다. 요새 온라인 게임하다가 싱글 게임하니까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 아, 뭐?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정말 재밌다. 음악이 내 가슴을 치유해주는 것 같아. 신작 게임이 또 줄줄 있어가지고 곧 나오죠. 배틀필드부터. 기어즈 오브 워 4. 홀스형이 배틀 1 되게 기대하고 있던데. 내가 볼 때 이틀이야. 이틀 가면 다행인 거지. 아마 어저께 어 뭐야 우와 이거 뭐야 살려주세요 하다가 에이똥 게임 이러고 골드 도전합니다. 그렇지. 바로 그냥 방제 맞고 지금 키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난 사놓고 키긴 칠 것 같아. 아니 이제 시즌 말이라서. 아 이번에 아 이거야? 뭐야 저건 저기 때 아 저기 올라와서 아 밑에는 이제 이 다음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 아 야 저거 CCTV가 네. 있으니까 뭐 어떻게. 저 아래 종이컵에다 싼 거야? 받아. 진짜 끔찍하다. 도탁스네. 궁금하신 분들은 게임 1위 카페 도탁스 가입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진짜 아 극혐수 직접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다 도탁스 계정 있잖아요. 재밌는 사람 많네. 요즘 새로운 게임이 딱 나올 시기라서 배틀필드 디스아노드 나와요 다음 달에. 어 디스아노드 재밌지. 디스아노드가 암살 게임 하나만 나왔던 거 아닌가? 1편 그 공주기 치 1편이랑 걸로 해가지고 저도 했었는데 재밌어요. 디스아노드는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옛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자율 액션 게임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보가 다 끊겼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코지마 히데오의 메탈 기어 솔리드랑 UBI 소프트의 스플리터 뭐, 셀 시리즈가 이제 두 개 이제 정통 그런 자율 물론 이제 양대산맥이었고 여기서 이제 약간 그런 그러면은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 라는 식으로 좀 중점을 둔 게 히트맨.
근데 일단 이 정통 양대 신명이 스프린터 셀이랑 코지마 히데오코 둘 다 맥이 끊겼거든요. 히트맨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렇게 주목은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앱솔루트는 잘 만든 것 같아. 네. 최근에 나온 거. 네. 그 이번에 뭐 에피소드로 파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평은 좋은데 아무래도 에피소드 게임이 언제나 그렇지만 발매 당시 임팩트가 좀 떨어지고 롱런을 하는 것 뿐이지. 근데 그 와중에 디스타너드가 일단 자이어션 게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전자평이 워낙 좋았었으니까 네, 시선이 가는 게 있죠. 특히 그 잠입보다 액션에 더 중점을 둬가지고 차별됐어 약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잠입을 할 수 있거든요. 방법도 많고 아니면 그냥 홀스처럼 다 죽이고 다니고 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니까. 와 메기솔 플스2 시절에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메기솔 플스2 시절에 정말 충격이었던 건 1탄 보스였어요. 올가라는 여성인데 네. 난닝구 입고 이러면서 등장하거든요. 겨털이 금발이야 심지어. 아 여기도 금색이야? 여기 금색인데 그게 그 시절 그래픽으로 그 시절 그래픽은 보통 모발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겨털 그치? 존나 신경 썼어. 겨털이 금겨털 금겨털 진짜 그때 당시로는 센세이션이었어. 그때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보는 순간 충격받거든요. 아니 이걸 왜 보여야 되지 이 생각이 딱 들어. 하필 첫 보스가 진짜 막 사이드 미션이랑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있었다. 오. 아니 전쟁의 군인이 저게 맞지. 근데 이거 툼레이더 라라보다 더 이쁜 것 같은데. 미아 이런 애들이 비정상적인 거지. 저 시절 라라보다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저때 라라보다. 잘 만들었는데? 라라 사각턱이었잖아. 저때 라라는 그 각진인형. 폴리곤맨. 네, 폴리곤맨. 네. 잘 만들었네 저 정도면. 생각보다 그 폴리곤을 이쁘다고 생각했었네 옛날에. 진짜요? 아니 분위기가 그랬었잖아요 라라 되게 이쁜 여성 뭔가. 아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이쁜 걸 떠나가지고요 옛날 하던 게임 지금 해보면은 야 이게 그래픽 그때 그랬나 이 생각 들 정도로. 어, 맞아. 오! 저는 그때 상상의 나라를 랑그리사 보면서 튀어가지고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D는 괜찮지. 2D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일러스트로 일러스트 개념이었으니까. 3D 네 그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시리즈 레전드작도 있잖아요. 뭐 배트맨 이런 걸 하면은. 최신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다시 달리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달려야지. 이렇게 달리면은 첫째 그래픽이 어느 순간부터 감당이 안 될 수준으로 너무 구리게 느껴지고 둘째로 그 조작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엄청 불편해져요. 아 그렇죠. 이미 우리는 익숙해져가지고 편한 게 익숙해졌는데 그러니까 스타2만 하다 스타1 하긴 힘들잖아요. 개불편해요. 그런 느낌이 3 게임이 따로 없을 네. 수가 있어요. 저 지금 스타1 하다 2하는 건 괜찮은데 저글링이 움직인 거 자체가 답답해. 그리고 막 빨리 하면은 라라 라라 연대기 지금 라라가 최고예요. 근데 저 웃긴 게 있잖아요. 개발자가 책임자가 말을 웃기게 한 게 라라를 되게 섹시 코드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게 싫대. 근데 중간에 그게 있었잖아요. 라라가 이슈가 그 직원이었나 아무튼 누가 여성의 어떤 네, 여직이, 성상품화 네. 이미지 이런 게 나는 이해가 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거 지금 라라는 저거 자체로도 충분히 미형의 여성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걸 억지로 벗겨야 되나? 그래서 배경 겨울하고 꽁꽁 싸맸잖아. 배경 겨울이. 그래서 판매량이. 근데 그 중간에 더운 지역으로 갈 때 보면 애가 난닝구를 또 바꿔.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억지로 나왔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난닝구도 되게 그리고 답답한 난닝구. 사람들이 뭘 모르는데 툼레이더 최신작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죽입니다. 어우야. 그래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우야. 죽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대놓고 벗기는 거 그거는 모바일 게임 같은 데가 많아. 그런 거는 굳이 그래? 그런 걸 여기서 찾지 말라. 전 되게 열심히 플레이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요? 전작 한 거예요 전작? 전작 한 거예요 라우툼 말고 그 라우툼인가 최신작이? 그러니까 리부트 라우툼. 리부트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둘 다 했어요. 둘 다 했는데 거기서 더 거슬러 못 올라갔거든요 제가. 너무 길어져서 저는 그 악당들이 되게 멍청한 게 왜 그 바로 죽일 생각을 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어드벤처물 악당들은 다 그래. 주인공이 뭔가 고대 유물 뭐 혹은 뭐 막 뭐 비밀 정보국의 뭐 비밀 이런 거 딱 가져가는데 이걸 언차티드로 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딱 잡은 다음에 얘기를 좀 하실까 미스터 네이스. 아 난 그거 싶은 게 아니야. 됐어. 의자에 묶어둔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항상 그 패턴이. 그래. 그렇습니다. 아 그 얘기한 거야? 아니 넘어가. 형은 언차티드랑 약간 다른 방식. 형 히토미랑 히토미 거. 아 히토미가 뭐야 근데? 그러니까. 몰라 애들 요즘 하는 거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저도 뭔지 몰라요. 뭘 어떻게 알아요? 그 나도 안 들어가면 알 수 있던데? 뭔데? 뭔데? 그냥 망가본 사이트예요. 아, 사이트 이름이 히토미예요? 응. 나 캐릭터 아 나 무슨 캐릭터 이름인 줄 알았지. 망가본 사이트예요 그냥. 아 근데 거기 애드웨어가 많다는 얘기도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죠. 요새 뜬 거예요 거기가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되게 조용조용히 지들끼리만 쓰던 곳이었는데 그 여혐 논란 때 여자 여성분들이 그럼 니네도 히토미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남자들이니까 그래 제발 달아줘 거기 불법이거든? 막 이러면서 커진 거예요. 아 거기서 이제 날린 거예요. 아 불법으로 해외 서버를 내려놓고 하고 있는 건데 그 뭐야 일본 만화 정발되기 전에 올리는 것들처럼 네 맞아 그런 것처럼 나루토 제발 원피스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거 좀 닫아라 하고 했는데 안 닫히고 멀쩡히 있더라고요. 난 그 일본 만화 올리는 사이트들 보면서 약간 좀 기분이 묘한 건 있어. 사람들이 게임 복제 이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그날 나온 애니메이션은 다들 잘 보더라고. 근데 그거는 약간 어쩔 수가 없는 게 정발이 안 돼서 볼 수가 없지 않나? 아니 뭐 근데 정발되는 거 있어도 그렇게 보잖아요. 불법이죠. 네. 애니메이션 같은 데 해주긴 하지. 해주는데 만약에 거기 그 뭐 지금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도만큼 거기 많이 썼다면 그 회사들이 엄청 폭발 선정해야 되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말하자면은 뭐 양심적인 덕후, 그러니까 책임감을 어떤 느끼는 덕후도 다른 게 일단 보고 나오면 결제만 하더라고. 아 맞아 블루레이 사는 사람. 제 지론 이건데 불법 복제보다도요 그거를 하는 거랑 별개로 하나하나 사주는 게 더 중요해. 어떤 사람이 영화를 10편을 받아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10편 볼 때마다 한 번씩만 영화관에 가줘도 먹고 살 수 있어. 비슷한 예로 양심적으로? 네. 그러니까 소설책을 어떤 사람이 10권을 받아봤으면 그러다가 한 권씩만 사줘도 장사가 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그 문화가 많이 좀 그렇게 돼버리고 잘 안 돼 있어가지고 10권을 공짜로 받는데 뭐하러 하나를 사. 그 얘기로 가자. 10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작품이 나와도 이것도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네가 말한 양심적이라는 거는 토렌트로 셜록을 다운받은 홀스 형이 한 번쯤 영화관 가서 나온 셜록을 그치 그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적어도 근데 아예 그것도 안 해주니까 다 망한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같아. 그런 콘텐츠 저작권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만화 저도 이제 그런 거에 좀 고민하면서는 만화 그 따로 가서 보는 사이트 이런 쪽도 이제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원피스 이런 것도 안 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다고 굳이 그걸 사보거나 뭐 이렇게 하질 않으니까. 저도 솔직히 중학교 다닐 때 이럴 때 게임 진짜 많이 받아있었는데 지금은 애초에 받아서 하지도 않아요. 애초에 내가 안 살 게임이면은 해봐야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저작권을 다 지키면서 양심적으로 사냐라고 그쵸? 저한테 물으면 전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다 보면 언젠가는 뭐 법을 어기게 돼 있어요. 뭐 영화가 됐건 뭐 음악이 됐건 뭐 사진이 됐건 뭐 책이 됐건. 근데 그런 와중에도 소비를 해주면은 당사자들이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애초에 소비 자체를 안 해주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막 힘들다 하다가 이제 지금은 대세가 된 게 이제 그 웹 서비스잖아요. 웹으로 소설도 팔고 웹으로 만화도 팔고 웹으로 그 아예 그냥 그래서 막 이북 같은 거 그냥 근데 그래놓고 그것도 이제 뚫어가지고 뭐 네이버 그쵸, 미리보기 뭐 이런 거 페북에다 올리고 막 뚫어가지고 올리죠. 네 뭐 그렇게 됐지. 근데 어쨌거나 뭐 웹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진 이유는 웹에다가만 그걸 볼 수 있게 해두고 거기다가 지원을 해두니까 소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소비할 여력은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쓰기 싫었을 뿐이지. 인식의 문제였죠. 저도 애니메이션 공짜는 보지만 피규어는 삽니다. 경제 활동에 이바지하고 있어요. 아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실제로 나온 거 야동 다 불법이야. 예. 예 그러니까요. 왜 게임 저도 게임 사이트 많이 가지만 게임 복제에 대해서는 되게 죽을 것이 달려들지만 야동 같은 건 서로 막 뭐 품번 알려달라 이 소리 막 대놓고 해요 그냥. 뭐 굳이 막 품번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그냥. 애초에 이건 뭐 안 지켜도 되는 거니까. 그 EDD였나? 02? 맨날 그 얘기 EDD202 아 EDD202 뭔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거 얘기만 해. 뭔지 몰라? 그게 그거는 우리 거는 몰라? 그 관람차 몰라 그거? 뭐야 그 에라이. 자취를 직접 따라갔습니다. 저거 가봤어요 도쿄에 갔을 때. 아 그래? 아 거기가 원래도 유명한 데야? 원래 관광 장소 유명한 곳이야. 원래 관광지로 원래 유명한 곳이야. 아니 그냥 대단해. 거 찍게 해주네 관광지로 유명한 곳에. 그건 허락 안 받고 간 거 아닐까? 모르지. 아, 뭐 그냥 문화가 차, 다르니까. 몰래 타가지고 한 번 돌 때 그냥 거기서 다 찍고 나온 거야? 그래서 더 명작일 수도 있지. 매니아들 관점에서는. 찍고 튀는 거야? 원래 거기 관광 포인트야 원래 거기가. 되게 유명한 곳이야. 아 찍고 튀는 거였어? 근데 아니다. 아니 일을 벌인 곳은 호텔이니까 거기가 아니잖아. 아 관람차 안에서가 아니라 아 일을 벌인 곳은 호텔이니까. 아 그래요? 아 관람차 안에서 한 게 아니야? 본방은 호텔이었어. 아 나 관람차 얘기하길래 에이 그거는 근데 그런 야동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안 봤냐 진짜 나밖에 안 봤어?
그럼 나는 내 아니 형, 형이랑 우리랑 취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취향이 다른 거죠. 안 사람은 안 예뻐 만들어. 제 기준에 안 예뻐서. 아, 전 궁금해서 봤어요. 유명하길래. 사람은 쓰레기 만들어 진짜. 아, 왜 쓰레기 아니야? 취향이 다른 거야.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뭐 언제 형 보고 쓰레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좀. 아니야. 난 네가 이쁨이라도 이해. 와, 나 돌아버리겠네.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했어. 형 봐봐, 이게 아까 그 오타쿠들의 하수들이 보여준 자기 방어. 아무도 뭘 안 네가 북미랑 다를 게 뭐야 지금. 제가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건 님들이 안 봐서 욕을 먹는 거기 때문에. 아, 자, 다음 주에는 맹구와 그 리버풀과의 경기도 있고 당구는 어떻게든 밧줄을 묶어서 다음 주 이분 나와요? 저는 갑니다. 안녕. 네. 저는 아제로스와 협곡으로 떠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와요? 닥쳐.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강키와 함께하는 장인어른. 네. 리프 그 뭐야 마이티. 형. 마이티의 야구 얘기 없으니 정말 좋네. 원래요? 아, 빨리 캐스터 뽑아요. 꽂아 넣으라고 거기다가. 홀스 강키의 장인어른 어때? 다나치 오버 치베틀의 감동을 그대로. 뭐라고요? 네. 반대하겠습니다. 바드미. 자,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6시. 아, 6시 아니죠. 8시. 잠깐만, 몇 시죠? 8시 맞죠? 네네. 8시부터 다솔이가 간다. 마지막 화 진행되니까는 마치고. 아, 아나장인 장인어른 또 진짜 개쩌는 거 나왔으니까요. 그 오버워치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진짜,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개꿀 빠는 캐릭터가 아니구나. 제가 그거 보고 3000점 찍을 때 아나로 찍었어요. 개소리하지 마. 네, 여러분 보지 마세요. 네, 저희는 인사드리고 저희는 이따가 다솔이가 간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히 계세요.